뭐 하세요? 아, 설거지 좀 하려고 그래. 설거지? 예. 네. 이 재료 하시는구나. 예, 예. 아. 이게 화목난로에서 나온 재인데요. 산에서 아주 쓰임새가 많죠. 계곡에 개구리도 살고 물고기들이 있어요. 제가 뭐 트리오나 세제 같은 걸 쓰면은 아, 그렇죠. 걔네한테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. 형 이건 잠깐만. 이건 뭐 왜 이렇게 해놨어요? 그게 이제 물 안 쓸 때는 그걸 이렇게 올리면 돼. 그냥 지금 이제 물 쓸 때는 그렇게 앞에를 들어주면 되고. 아, 이게 하고 만약에 물 안 쓴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이 안 나오는구나. 이야, 요거 되게 획기적이다. 별거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유격이 생겨가지고 네.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. 그러니까 아, 굉장히 편해. 오. 네, 들으면 나오고. 그럼 나오고. 네. 여기다 이제 왔다가 네. 이제 찌꺼기가 보이면 네. 이제 밭에다가 딱 이제 땅을 파고 이게 묻어놓으면 또 거름이 돼, 지가 썩어서. 자, 재로 한번 설거지를 시작해볼까요? 그래갖고 이제 이거 헹구실 때는 네. 아까처럼 저걸 그냥 툭 쳐버려. 한번 쳐보셔고 닦고. 그리고 거기다 한번 갖다 대봐요. 이렇게?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.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대충 닦아주시면 제가 여기서 한번 더. 네, 거기서 이제 한 것만 주시면 돼. 어우, 깨끗해. 야, 기름기 싹 지워주네. 재료 하니까. 우와, 깨끗한 거 봐요, 깨끗한 거. 기름기 하나도 안 남아. 제가 이게 살균 효과가 또 있잖아요. 고추나 배추에 저 진딧물이나 벌레 죽일 때 네. 이 재물을 타서 갖다 뿌려주니까 네. 이놈들이 그냥 아주 전멸이야, 전멸. 왜 감자 심을 때도 재에 묻혀가지고 심고? 아, 네. 저도 봄에 감자 심을 때는 꼭 이 재를 묻혀서 심어요. 그러면 감자가 아주 잘 돼. 병에 아주 병충해도 강하고 네. 이게 재가 이게 여러모로 여기서는 아주 쓸모가 많은 거야, 이게요. 그러네요. 아, 저쪽에다가 가서 고생하셨어요. 아유, 아닙니다. 자, 빨래 건조대에 빨래 대신에 그릇을 뭐 뭘 널든 잘 마르기만 하면 되죠. 그럼요. 설거지 끝. 햇볕도 바람도 좋아서 그릇도 금방 마르겠어요.